난 전문 유튜버니까. 장근석의 캠핑 브이로그. 오늘은 나 홀로 캠핑을 떠납니다. 일단 챙겨야 될 게 아이스박스, 아 소스통 챙겨야지. 아이씨. 이거 어제 새로 산 거야. 인터넷으로 광량 장난 아닌. 이것도 돼지롱. 오늘 메뉴는 갈릭 쉬림프, 토마호크, 티본, 오뎅탕, 모카포트, 핫도그. 오케이, 시켜봅시다. 드라이 에이징, 겨우 차징, 레어타임, 다진 마늘, 친한 동생이 만들어준 레몬딜 버터, 비프 핫도그, 오뎅탕 끓여먹을 오뎅, 두부국. 조용히 해.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가네오치 우동면. 우동 다시 핫도그 보안 혹시 모르니까. 이게 좀 일렬 정대로 서 있어야 멋있는데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다 자빠졌어. 좀 서 있어. 그래야 좀 뭔가 맛이 나잖아. 나뭇잎은 내 친구. 아씨 묻었잖아. 아씨. 자, 이렇게 해서 아이스박스. 내 식량은 끝이야. 출발. 이렇게 이렇게 다시 가지러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쿨하지 못하네. 이거 지금 입으면 더 올려나? 오케이 출발. 그게 또 끌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귀찮아. 씨. 일단 지금 바로 출발은 못하고 비밀의 방. 짜잔.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모아왔던 장비들. 의자 두 개 하고 바로 오겠다. 으아. 나의 보물, 마이 카, 내 친구 Fendo, you ready? 가자 출발. 갑시다. 한 시간 반 쉬라고? 가다 등이도 사야 되는데? 해 지기 전에 빨리 가야겠다. 위험한걸? 역시 유튜브의 세계는 쉽지 않다. 음악을 들어봅시다. 최근 재생한 노래들을 한번 들어볼까? 무슨 노래를 들었는지. 뉴진스는 언제나 옳다. 뉴진스는 뭐다? 언제나 옳다.
오다 대참사. 얘가 뚜껑이 열린 채로 누워있었어. 뭔가 오늘 일진이 안 좋다라니, 출근할 때부터. 그래도 커피 마시려고 잠깐 안 세웠으면 이거 평생 발견 못했을 것 같은데. 근데 포도 씨유는 포도 냄새가 안 나네. 오케이. 손 PD, 여기 거의 다 왔는데 좀 이따가 여기 하늘에서 그 드론 내가 부셔먹은 거 그거 찍으면 이쁠 것 같아. 드론 좀 꺼내놔봐. 여기 찍어봐. 형, 차가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알았어. 엉금엉금 가고 있어. 찍었어? 찍었어? 형, 일단 찍긴 찍었는데 이게 신호가 끊겨가지고 이쪽으로 한번 다시 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야, 그... 나 집에 갈게! 배고파. 많이 고파. 정말 배가 고파요. 아, 배고파. 씨. 롯데리아 라이스버거. 라이스버거 아직 있나? 롯데리아에? 롯데리아 라이스버거. 롯데리아 라이스버거. 분유를 사야 해. 주유소다. 안녕하세요. 등유 있나요? 등유 사러 오신 거예요? 네, 네. 캠핑은 뭐다? 돈이다. 이것도 제리캔이고 명품이라고. 슈어캔인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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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겠습니다. 예. 으아. 오씨.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야, 기가 막히다, 뷰. 멋있다, 멋있어. 오랜만. 여기서 나 차 혼자 두고 찍고 두고 찍고 하는 거 몇 개 찍고 올라갈게. 이런 거 다 하더라고. 이 길을 지나가는 근석의 차. 여기. 아씨, 처음 해보니까 알 수가 있어야지. 여기 좋다, 여기. 이렇게. 얌전히 있어, 카메라. 생각 맞는 거지? 이래서 차를 천천히 모는구나, 카메라 앞에서. 대단들 하다. 이러면서 어떻게 또 캠핑까지 즐기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저 작년에도 자주 왔었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기 저쪽 호수에 자리 있나요? 저 항상 쓰던 자리가 저쪽이었는데. 여기에? 네. 이쪽으로 비어 있습니다. 위에 호수. 네, 위에. 아, 여기네. 여기 쓸게요. 네, 여기 여기 나왔습니다. 너무 이쁘지 않아? 내 최애 캠핑장. 딱 우리 이제 여기에 세팅을 할 거야. 다 쓰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다시.
없잖아. 할 수 있다. 감성을 한번 펼쳐보자꾸나. 뮤직 스타트. 진짜 아무도 안 움직인다. 캠핑 유튜버 많이 보시면 혼자 치잖아요. 욕 나올 뻔했어. 야, 어디 있어? 이씨. 아 힘들어. 아. 맞지? 이거야! 딴짓하지 마, 이걸 보라고, 이걸. 잘했잖아. 좋네, 감성 있고. 네, 자. 장근석에게 캠핑이란 사서고생. 이게 내가 10만 원 정도 주고 산 것 같은데 진짜 오래 쓴다 이거. 이건 정말 잘 만든 것 같아. 근데 감성 캠핑 같은 거 보면 앵글도 바꾸고 그러던데. 말 걸지 마 이씨. 다 그렇게 하면서 늘어가는 거지 뭐. 어떻게 처음부터 잘해. 지금 여기까지 나 혼자 성공한 게 대단한 거야. 일단 그럼 나의 자랑, 내 차의 자랑, 루프탑 텐트를 설치하... 너무 찢어졌네. 올라와라, 얍! 이렇게 하면 고정을 어디다가 해야 되지? 아, 이게 1년 만에 와서 그래. 누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기 사장님. 1년 만에 잘 지냈죠? 짜잔. 이거 생각보다 되게 넓어. 밑에는 다 메모리 폼으로 돼 있어서 여기서 3명까지는 잘 수 있어. 근데 친한 애들하고만. 안 친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들어가면 너무 안락한. 아, 좋다.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 네? 그래서 아침에 문을 딱 열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지. 짱이지? 저렇게 자는 건데 이게 좀 더 자주 왔다 갔다 하면 오늘 설치한 거에 한 반 정도는 더 시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캠핑... 아 근데 감성 캠핑하는 사람 이렇게 말 많이 안 하잖아. 아, 몰라 이제 먹을래. 아. 아. 풍경 좋다. 풍경은 늘 좋지. 내가 문제지. 이게 내가 해보니까 아, 카메라 앵글 신경 써야 되지. 뭐 신경 써야 되지? 뭐 신경 써야 되지? 거기다 또 집에서 장비 두고 온 거 막 생각하다 보면 또 정신없지. 존경합니다. 캠퍼 여러분들. 유튜버 캠퍼 여러분들. 캠퍼 유튜버 여러분들. 이거 말도 안 나와.
다시 봐. 힘들다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더 혼자만의 감성을 느껴보기 위해서 조명들을 하나씩 켜보도록 합시다. 짠. 오, 야시장인데? 북두칠성인데? 이뻐라. 그 안에 내가 있다. 감성 캠퍼. 아, 그리고 난로도 켜야지. 이거 있다 진짜 예뻐. 좀 더 분위기를 만들어 볼까? 불 좀 피워보자, 불 좀. 보아라, 이것이 바로 불멍이다. 이씨, 현타 왔어, 나 지금. 이제 진짜 가장 캠핑스러운 시간이니까 간단한 요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번에 만들 음식은 버터 갈릭 쉼프. 먼저 기름을 데워줍시다. 어느 정도 이제 마늘이 익었다 하면 새우를 몽땅 넣는다. 그리고 여기에 그냥 버터, 뭐 무염, 가염 상관없이 아무거나. 얍. 오해하지 말고 두부 아니야. 버터야. 이게 절대 많은 양이 아니야. 피쉬 소스. 간을 살짝 볼까? 아이씨, 끝났어. 말해보해. 캠핑을 왔을 때 우리가 햇반을 데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럴 때는 이 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맞나? 그리고 여기에 앞이랑 뒷면에 칼집을 내주면 돼. 예를 들어서 십자가 하나 내줍시다. 그리고 뒤에도 저거를 뒤집어서 그냥 올려놓으면 돼. 열 엄청 날라오지. 이게 다 햇반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진짜 갓 지은 밥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 대박, 햇반 다 됐어. 이것을 여기 올릴 거야. 약간 덮밥처럼. 버터도 넉넉하게. 있어 보이게 만드는. 뿌려. 다. 갈릭 쉼프 완성. 따다다다다. 오씨. 따다다다. 달어 달어. 하나도 안 느끼해. 난 전문 유튜버니까. 왜 못 잡아? 잡아. 너무 맛있어. 안 돼. 사람 파는 거 먹으면 안 돼. 우리가 지금부터 먹을 거는 팬프라잉 스테이크를 먹을 건데, 아, 이거 정말 잘 산 것 같아. 오늘의 고기, 토마호크. 여기에 시중에서 코스트코 같은 데서 파는 스테이크 시즈닝. 이거 때려. 때려. 여기도 또. 이를 이제 구울 겁니다요. 왜 이렇게 불이 이러냐? 이 소리를 원한 게 아니었는데. 됐어. 오, 와, 제대로 갬성이지 이게. 와. 요 타이밍에서 이제 버터를 넣어야 돼.
이번엔 티본. 근데 이게 지금 겉에만 이렇게 있고 속은 안 입었을 거야. 네, 내가 만든 거야. 내가 날 찍어 날. 씨, 다 침 흘리면서 적어도 하나라도 나는 미쳐. 와, 죽었다. 여기가 울프강이다. 짱푸강, 짱푸강 스테이크. 토마호크 가요. 이 크리스피한 소리 들었어 지금. 내가 먼저 볼게. 와, 난 진짜 내가 딱 좋아하는 레어야 이게. 드라이에이징은 딱 이 상태가 맛있어요. 정말로.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빨리. 그치? 에이징이 뭔지 알겠지? 우와. 약간 우유, 버터 같은 맛도 나고. 대박이야. 이거 겉에 뭐예요? 겉은 시즈닝을 두껍게 묻혀서 튀기듯이 진짜 기름에. 와. 와. 내가 이거 먹으려고 서울에서부터. 드럼 못 찍은 거 뭐 다 필요 없어. 이게 최고야. 아. 내가 먼저 볼게. 아, 이게 무슨 일이야? 너 무슨 복 받았어? 와, 소스를 안 찍어도 맛있어. 아, 이거는 스스로도 너무 뿌듯해. 너무 좋아. 내 감성의 폭발이야 오늘. 근데 진짜 감성 깊이 언제 끝나요? 나 하나 또 있는데. 다들 잘 자. 오, 야, 마무리 좋았던 것 같아.